아티스트잖아요. 웬만한 90년대 노래 다 알고 있잖아. 완전. 저 솔직히 그 이정현 누나 바꿔놔 했을 때 네. 그때 저 처음 듣자마자 바로 맞췄어요. 우와. 그거 진짜 빨리 끝나겠다 그럼. 녹화 이거 시간 충당 안 돼도 괜찮아요? 뮤직비디오 프로미스 나인. 두근두근 우리는 불리한 걱정은 진짜 안 해도 돼. 그 뒤에 독사가도 한 번만 붙여줘요. 그리고 아주 왜요? 아니 좋아요. 근데 아직까지 희철 씨 역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1라운드에 맞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. 없었어요. 그 단 한 번 제가 해냅니다. 있습니다. 처음으로 든든한 게스트가 왔어. 진짜. 뭔가. 와. 전 90년대 노래, 걸그룹 노래는 저는 기가 막혀요. 야. 와. 그래서 남자 그룹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가요계는 물론 패션, 문화, 트렌드까지 이끄는 분들이에요. 오늘의 주인공 빅뱅입니다. 빅뱅 노래는 빅뱅이 다 웬만하면 너무 유명하죠. 다 알아서 다 외우지. 자, 오늘 빅뱅의 베베 준비해놨습니다. 아, 베베. 아, 어, 아는 것 같은데? 자, 과연 김희철이 역사적인 첫 라운드에 모든 걸 뒤집어 놓을 수 있을지. 인정이 나로. 너무 쉬워, 너무 쉬워. 귀를 여세요. 듣자, 으자. 아, 이게 뭐지? 아이고! Baby, baby, 난 싫어지만 이기적인 날 위해 그 모습 그대로 넌 그대로여야만 해. 아, 포인트다! 형 바로 나는 바로 가 바로 가 빨리 먹자 그냥 지금 이 적기 전에 일단 희철이 다 정답이면 바로 가 그냥 어 우리 고민하지 말고 빨리 가 그래 가라 그래 동현 바스만 한번 보겠다 동현 아, 저는 뒤에만 정확하게 들었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네요 자 과연 김동현의 바스판 오픈 제가 정확하게 들으려고 했는데 이걸라기 또 솔라게 내게 근데 이거를 이게 무슨 레게예요? 자 문세윤 바스판 예. 오픈 아 자신 있게 만든 맛있냐는 들어서 맛있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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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봤고 맛있냐 맛있냐 비빔밥은 소스로 하나 베이비 소리하나 소리하나 베이비 비빔밥은 소스로 하나 베이비 자 나경 바스판 오픈 점심이 맛있냐? 점심이 맛있냐? 점심이 맛있냐? 홀려스 내게 점심이 맛있냐? 점심이 맛있냐? 홀려스 내게 좋은데 노래?